짐승놀이도 여기보단 나을 거예요. 하루에 한 번 나오는 밥이라곤. 소금 물에 무화나 옥수수 껍데기. 남쪽은 먹을 게 넘쳐서 잘 먹고 잘 산다던데. 아, 억울해. 난 이제 겨우 17살이라고. 아직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말도 안 된다고. 2001년에 네.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 출신. 아, 북한에서는 이제 꽃제비 생활을 이제 전전하면서 생활을. 그리고 남다른 또 이력을 갖고 계신데. 그렇게 어렵게 한국에 도착하게 됐는데 네. 정말 처음 도착했을 때 보셨던 한국은 듣기로는 정말 다른 곳이었잖아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천국이었습니다. 사실 쉽게 얘기를 하면 온갖 감정이 다 뒤섞이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가장 이제 좋았던 거는 몽골에서 첫 번째 비행기를 처음 타봤습니다. 아, 네. 몽골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 얘기도 하면 안 된다. 비행기에서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그래.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네. 긴장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 밝아요. 북한에서는 보기가 어려운데 네. 왜냐하면 늘 경계해야 생존을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늘 경계하던 사람들의 눈빛하고는 완전히 180도로 다른 네. 굉장히 거기다가 또 친절해요. 엄청 친절하고 물어보면은 아 저희가 가니까 같이 가시죠 이러면서 네. 안내를 해주고 인천공항이 뭐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죠. 그렇죠. 네. 세계 뭐 여기가, 최고의 네. 공항이니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진짜 잘 왔다. 한국은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이렇게 가지게 내가 됩니다. 여기서 나의 어떤 미래를, 그때 네. 이제 막 20살쯤. 19살이었죠. 운전면허증을 못 땄습니다. 아직. 네. 그러면 보통 탈북민들이 처음에 한국 오면 하나원에서 생활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어느 정도 적응 훈련도 좀 네. 하시고, 네. 교육도 받고. 당시에 이제 하나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국정원에서 기본적으로 1차적인 조사를 네. 한 달 정도 네. 하고, 그걸 마치면은 탈북자라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하나원으로 보내집니다. 그때 그러면은 다 그때 세 분이 뭐 아이들까지 그때는 같이 탈출했지만 이제 각각 자기네 삶을 그렇습니다.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혼자만 지금 네. 오신 거죠. 다른 사람 가족은 아무도 없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뭐 뒤에 이제 한창 뒤에 나와서 이제 좀 바뀌긴 했지만 세 살짜리 부모님은 다시 살아서 북한에 잡혀 들어갔다가 아, 네. 감옥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도망쳐서 한국에 돌아왔고요. 아, 네. 다행이네. 네. 그리고 이제 12살짜리 아버님은 저는 이제 못 보게 했습니다. 다른 온 그 성인 형님 누나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눴고 그다음에 그 누나는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그래서 지금 형과 저하고 아기만 살아남은 거죠. 아. 원래는 두 분이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고생 많이 하고 하니까 네네. 이제
서로 의지가 되고 네. 그러면서 결혼 생활도 했는데 슬하에 이제 아들하고 딸 하나씩만 그렇군요. 낳고 돌아간 지가 한 3년, 4년 정도. 네. 그리고 하나원에서 처음에 나올 때는 같이 다 하나원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저는 부여로 배정을 받고 그다음에 형님은 강원도로 받고. 아, 그것도 네. 배정을 해주는군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뭐 집도 주나요? 아, 처음에 나올 때는 표뽑기를 합니다. 아, 그게 뭐예요? 서울에 너무 많은 인기. 아, 서울에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집이 나오는 숫자만큼 이제 뭐 5채면 5채 이렇게 네. 한 개씩 배정이 되면은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표뽑기를 하는데 제가 밀렸어요. 아, 운이 없었네요. 네, 운이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여로 당시에, 가시게 된 거고. 네, 부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공간이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데 북한에서 민족과명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대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서 아 여주인공이 낙하하면서 노래 부르는 장면입니다. 네, 네. 그래서 수도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백마강에 있는 데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그게 부여군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엉뚱하게 이제 부여로 가게 됐는데 네. 그래서 부여를 처음 정착하게 됐는데 집을 이제 처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임대 아파트를 배정을 해서 거기에 월세를 개인이 내고. 네네 개인이 이제 개인한테 각자 정착 지원금이라는 걸 줍니다. 네. 한 명이 왔을 때는 2,100만 원 주고 네. 그다음에 가족 단위가 올 때는 플러스에 이제 몇백만 원씩 올라가는데 저는 그때 혼자 왔기 때문에 2,100만 원의 통장을 네. 지켰고 그래서 그 중에서 1,000만 원을 집 꾸리고 그다음에 보증금 내고 네. 월세 내는데 사용을 했고요. 나머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 다음에 여행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됐어요. 아, 그때 뭐 19살이고 새로운 세계에 왔으니까 얼마나 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네. 그죠? 네. 네.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꽃집이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네. 또 인천공항에 들어섰을 때 그 이미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제가 다른 사회는 어떨까라고 하는 어떤 호기심도 많았고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고 여행을 떠나서 네. 3개월 만에 탔습니다. 아, 1,000만 원. 저도 뭐 이게 여행에서 네. 1,000만 원 못 써봤는데. 아. 그래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네. 사실 이제 1,000만 원을 쓰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아, 많은 사람들하고 상대할 수밖에 네. 없고요. 네. 또 다니면서 교통도 이제 그렇죠. 익히게 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단순히 네. 그냥 소비로 그친 게 네, 아니라 맞아요. 공부잖아요. 사회를 공부하고 네. 내 미래의 어떤 맞습니다. 꿈을 어떤 이렇게 설계하는 저는 좋은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문화도 드네요. 문화도 익히고. 네. 그때 당시에는 정착 지원금을 정착하는 것보다는 다르게 적금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불안하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네. 돈을 모아놓는 그렇죠. 게 중요하다.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네, 네. 근데 저는 뭐 그 통장을 들고 3개월 동안 썼으니까 다니면서 전국을 일주를 했고 친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네. 많은 걸 봤습니다, 사실.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이제는 돈 떨어졌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니까 하루에 4시간을 잤거든요. 와. 그러니까 한 20시간 가까이 일만 네. 한 거예요? 네. 18시간을 평균을 일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전후 출근 시간 뭐 퇴근 시간 네. 빼면은 18시간을 이제 일을 한 거죠. 어떤 일을 하셨어요? 새벽 4시 반에 출근을 해서 아이스크림 유통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약 한 월급이 그때 당시에는 한 60만 원 굉장히 적었죠. 그리고 14시간을 그곳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에 이제 컴퓨터 학원을 2시간을 갔고 아, 컴퓨터 학원을 컴퓨터 배우러?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국가적인 지원이 나오니까 네. 그걸 이제 컴퓨터 학원을 가고 그게 오후 6시였고 2시간 이후부터 8시부터 이마트 박스 접는 일이 있습니다. 이마트에는 박스가 굉장히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빨리 접어서 쌓아야 되겠죠. 네. 그런 거를 파트타임으로 했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PC방 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을 또 2시간씩 하고 보통 이제 퇴근하면 11시 반 이렇게 아유, 정말 열심히 살았네요. 그렇게 8개월을 했더니 몸이 망가져서 결국에는 이제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병원에도 입원하고 그 많은 일을 하시면서 네. 또 탈북자들의 편견 이런 것도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아, 사실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일반 주민들이 탈북자를 보는 것도 굉장히 네. 희소한 부분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오면서 배웠던 북한에 대한 어떤 이미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탈북자에 자꾸 인입이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 북한 문제가 뭔가 나오면은 자꾸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죠, 이제 언론에서 정치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저희한테 투과 되는. 사실 뭐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고 아직도 이제 북한을 미워하는 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편의점 한번 가도 이제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보면은 중국에서 왔다. 또 조선족이다. 이런 식으로 넘기면 그 다음에 얘기들이 별로 안 나오는 거죠. 만약 내가 이제 북한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모든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죠. 북한은 어떻고 어떻고. 그럼 그것은 내가 늘 경계를 하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혹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러면 아까 얘기해도 다시 돌아가서 아유,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해서 병원까지 갔는데, 그러면 다시 회복된다면 어떻게 다시 또 생활을 하게 됐어요? 사실 그때 당시 1,000만 원을 다행히 다 만들었습니다. 아, 다시?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 8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정부 지원금도 조금 받은 걸 모아놓고 일하는 돈을 다 모아서 1,000만 원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담당 보호경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기본적으로 보호경찰이 붙는데, 그 경찰분이 나한테 대한민국에선 기술직이 최고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정비 기능사를 그때 학교를 이제 전문학교를 다니게 되고 1년 동안 하다가 졸업을 하고 자격증을 받고 이제 1년 한 반 정도를 이제 자동차 정비 기능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좀 수입이 좀 좋아졌겠네요. 처음에는 다 아시다시피 기술직은 3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3개월. 그리고 나서 3개월 지나면 또 이제 올려주고 60만 원. 그러니까 1년이 되면 100만 원을 한 번에 올려주고. 기술직이 굉장히 그 임금이 굉장히 저렴했던, 굉장히 낮았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한 1년 하고 1년 반 정도 했을 때 제가 가장 이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 그동안에는 말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말투를 이제 바꿔서 사투리가요? 사투리가 사람들한테 자꾸 질문을 받게 되는 어떤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투리를 바꿔서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투리를 바꿔도 중요한 건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내가 체험하고 내 문화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고, 그게 2005년 말에 이제 결심을 해서 2006년도부터 제가 이제 국사학을 전공을 합니다. 국사. 한국사. 한국사. 네. 그럼 대학을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 대학을 아마 저기 그 가톨릭 대학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톨릭 대학 출신이죠.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신학대학과 의과대학이 있는데, 신부가 되려면 신학대학을 다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역곡에 있는 이제 그 가톨릭 대학교에서. 몇 학번이신가요, 그러면? 2006학번입니다. 저는 83년도. 아이고, 대선배님이신데요. 공부를 하셨구나. 어쨌든 지금 박사까지 하셨으면 공부는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잘하는 것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학부를 들어갔을 때 원래는 그 인문학부를 하면서 말을 배우겠다. 근데 글을 써보겠다. 그래야 남들하고 소통이 잘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계기가 돼서 들어갔는데 점수가 낮았어요. 너무 낮아서 선택권이 결국에는 역사학과하고 철학인데, 철학은 죽어도 못하겠고 역사학을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역사학을 전공을 국사학을 전공을 하면서 진짜 이제 대한민국 역사부터 알게 시작했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역사도 공부하기 그렇죠. 시작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이제 발단이 되면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내가 모르는 북한의 또 다른 그래요. 세계가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이제 석사를 서강대를 가서 아주 잘했어. 사실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자본주의 사회의 생리를 알고 내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공부를 하겠다. 굉장히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떤 교수의 입장에서 보면 네. 괜찮은 학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네.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처음 적응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소통의 부재라든가 또 그러다 보면은 겪을 수 있는 오해 소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 사회를 다 모르는 상황에서 들었을 때는 그 오해가 때로는 이제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한 성향을 그러한 특성을 이제 감화시켜준 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형이 저랑 이제 자동차 정비를 같이 할 때 같이 이제 제 사수 역할을 했던 형이 있는데 그 형이 어찌 보면 저한테 대학교 때도 그렇고 석사 때도 그렇고 롤모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갑질에 쉽게 노출이 돼 있고 일반 손님들의 갑질에 그러다 보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겪어내고 그걸 견뎌내야 되는 어떤 입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찼을 때마다 저한테 늘 위로를 해줬던 그런 형이었고 또 그렇게 하는 행동을 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줬던 그 형이 지금 부여에 살고 계시죠. 주변에 좋은 조언도 이제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요. 그 과정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잖아요. 네. 아 나는 젊었을 때 이런 걸 했어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제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돈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했었지만 네. 학교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네. 그러면서 또 귀인을 만나서 또 이제 석사를 밟게 되고 석사를 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 그 최고가 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학위를 최고를 받으면 뭔가 전문가의 길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박사까지 또 하게 네. 되는. 사실 뭐 말은 쉽게 하지만 네. 그 박사 과정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저는 엄두도 못 내는데. 네. 네. 아니 그 17살, 19살에 정말 목숨을 건 그 탈출을 했던 네. 그 용기와 어떤 결단력이 뭐 사실 박사 과정도 충분히 그런 네. 사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오신 거 그 시련을 다 이겨내시고 네. 네.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혁 연구원님을 네. 주인공으로 한 퍼플맨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도 제작을 네. 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게 2007년도에 그 저는 이제 국사학을 전공을 네. 할 때였고 네. 그다음에 역사 인식이나 역사 의식이 학도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교육이 한창 네. 이제 열어올리면서 공부할 때였는데 그 중앙대학교에 이제 김탁훈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네. 그분이 외국에서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전공을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중앙대학교에서 오셔서 한민족의 가장 이제 아픈 그런 구석 늘 이념 갈등 그렇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벗어나서 우리의 처해 있는 어떤 환경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네. 주인공을 찾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만나기 전에 뭐 10여 명을 만났는데 실제로는 적당한 인물이 없다가 저를 이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김혁 씨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김혁 씨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저는 그때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북한은 빨간색, 남한은 파란색이니까
북쪽도 남쪽도 다는 적응을 못한 또는 이제 다 녹아들지 않는 그런 입장이 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반을 섞으면은 보라색이 되니까. 그래서 퍼플이라는 그래서, 네, 그래서 영어로 퍼플맨이라고 하는 이제 타이틀이 만들어진 거죠. 아하.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14분짜리 이제 스톱모션 형태의 애니메이션인데 이게 북한에서 탈출하는 과정, 그러니까 감옥에서의 경험부터 시작해서 탈출하는 몽골을 탈출하는 과정,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입국을 해서 대학교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이제 경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분야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최종적으로 끝났고 그 영화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다양한 이제 상도 많이 받았고. 아, 네. 그래서 우리 김혁 박사님이 알려진 계기가 된 게 그 상을 받아서 사실 많은 탈북민들이 있는데 어떤 그런 예술 작품을 통해서 우리 남한과 북한의 어떤 그 이념 문제라든지 그 탈북민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사실 이런 좀 보편적이면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상을 탄 덕분에 또 이렇게 이런 또 자리까지 오시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또 박사학위도 받고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 사실 과거보다 훨씬 편해졌으면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회에 내가 훨씬 익숙해 있고 그만큼 많이 이제 녹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한 구석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얘기나 이념 얘기나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어떤 도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거질 때마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어떤 시선 그리고 이제 저의 입장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가 되죠. 동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고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제 일이면서 동시에 불편한데 그러면서도 실제로 그러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겁니다. 제가 아무래도 탈북자고 북한 전공자고 전문가니까 북한의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얘기를 질문을 하게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목표는 북한 주민이지 북한 당국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국의 시각을 내가 어떻게 물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제안을 하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에서 제가 논할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이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던 우리가 농어촌공사에도 그렇고 농어촌연구원에서 제가 북한을 연구하는 이유도 북한 주민 특히 이제 북한 주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을 할 건가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내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죠. 사실 아직도 남북 갈등이 있고 뭐 미사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안보 문제도 있고 지금 뭐 대통령이 뭐 새롭게 그 뭐 종정선언이라든지 뭐 남북 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실 한민족이고 우리가 같이 협력을 하고 어떤 그 평화를 이루어야만 이 그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안전하게 번영할 수 있는 사실 이런 과제를 안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저희 어머니도 함경도 출신이시고 일사부터 내려오셨지만 그래서 동족끼리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대치한다는 거는 사실 그 자체가 악이고 우리 교회도 북한을 침묵의 교회 옛날에 이렇게 불렀고 지금은 이제 남북 화해를 위한 기도의 날도 정해서 우리가 6.25 전쟁 전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러거든요. 좀 그런 과제가 있죠. 삶이라는 게 너무 굴곡이 이제 많다 보면은 내가 살아남은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고 특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속에서도 내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뭔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역할을 저는 이제 북한 연구에서 찾은 거고 그 북한 연구는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통일이나 통합이 됐을 때 북한 주민들, 내 고향 사람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게 제 목표였죠. 자, 그러면 그 이제 좀 밝은 얘기를 결혼도 하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통일 교육 강사를 충남에서 이제 한 2년 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사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 교육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와이프를 만나게 된 거죠. 네. 와이프는 간사로 들어오셨고 들어오셔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학부생이었고 네. 학부 4학년 때 네. 저를 만나서 7년 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2019년에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그때 사귀기 시작하신 건가요? 네네 어. 그렇습니다. 뭐 들어오자마자 한 3개월 만에 그냥 고백을 했습니다. 아, 네. 먼저 고백하셨어요? 네. 뭐 그렇지. 뭐 이제 탈북민 출시라는 게 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그게 좀 고민이 됐었어요. 네. 고백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인 책도 그때 네. 딱 나왔고 네. 그 책에다가 사인을 해서 이제 그렇군요. 그리고 운동도 같이 와이프랑 하면서 아, 이제 슬슬 이제 친분 관계를 좀 많이 가지고 네. 그러면서 제 뭐 미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그럼 자녀도 지금 두고 계시나요? 아 이번에 지금 임신 7개월입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그래서 딸이라고 네. 해서 또 네. 남자 부부끼리 만나서 미래에 네. 또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생명이네요. 아까 책을 쓰셨다 그러는데 네. 어떤 네. 책을 쓰신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제가 2013년에 그 소년 자유를 훔치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이제 네. 저서를 냈고요. 거기에 이제 석사 때 꽃제비에 대한 최초의 연구가 들어갔고 네. 박사도 물론 꽃제비였다는 네. 부분이 들어간 건데 올해에 이제 책을 두 권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혼자서 쓴 건 아니고 그동안에 있어 왔던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하고는 네. 좀 더 신진학자들이 바라보는 네. 북한 사회 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대학교 교재 형태로 이제 아, 한 권을 냈고 네. 그다음에 다른 한 권은 이제 북한의 일상,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우리가 좀 그대로 느껴보자. 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너무 이제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맞아요. 식으로 딱딱한 형태의 교재가 아니라 네. 좀 더 이제 쉽게 친근하게 이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들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네. 공장에서의 일과는 어떤지. 네. 그 다음에 이제 놀이동산은 어디를 가고 어떤 노름을 많이 하는지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소소한 일상들을 담은 책을 이번에 또 냈습니다. 사실 그런 이념을 좀 떠나서 맞아요. 그런 좀 우리도 다 같은 다 사람이고 네. 뭐 일상에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노동도 하고 사랑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축제도 하고 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요. 그 전쟁이라든지 이념이 너무 오랫동안 남북을 갈라놓은 것이 아닌가. 다 또 네.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느님 안에 우리가 다 형제 자매들인데 네. 우리 김 박사님의 그런 연구들이 네. 좀 더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로 나가는 또 더 나아가서 어떤 통일을 이루는 빗거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보면 네. 우리 그렇지 못한 탈북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기간이라는 게 우리가 네. 이제 적응을 잘 못했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주고 기다려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적응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그래도 한 5년에서 7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은 이 사회에 대해서 알아가는 네.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적응하기가 잘 안 돼서 실패하는 분들도 계시면 그 네. 실패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저도 잘 판단이 안 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힘드니까 다시 이제 제북 북한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는 네. 그런 사례들도 간간이 계속 있어 왔고 또 삶이 어려워서 이제 지난번에는 탈북자 모자 사건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포기를 하고 국적을 이제 다른 나라로 멀리 이제 이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여전히 우리가 많은 정부든 어떤 민간 사회단체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면서 탈북자 정착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그런 그래요. 문제들이 조금씩 산재해 있다. 그래서 그런 탈북자분들을 보면 좀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죠. 네. 사실 우리도 우리가 뭐 원에서 남한에 태어난 거 아니고 맞아요. 원에서 북한에 태어난 거 아니고 네. 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네. 같은 한 인간으로서 더불어 바라봐주고 네. 기다려주는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맞습니다. 받아들이고 네.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또 신앙인으로서는 더더군다나 네.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마무리하면서 오늘 프로그램하면서 네 일단 말씀. 너무 이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런 기회를 또 주셔서 또 실컷 얘기하고 가는데 네. 남쪽에 있는
내가 그 일반 남한 주민들에게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이제 기다려봐주고 또 기다려주시고 네. 또 그렇게 옆에서 다 이해는 안 될 겁니다. 특정분들이 네. 행동하는 처음 어떤 행동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옆에서 함께 지켜봐주고 네. 궁금한 건 알려주시고 맞아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가져가야 되는 우리가 이제 탈북자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저희 탈북자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돈은 써봐야 한다. 아, 네. 써야 이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가치를 네. 그 안에서의 다양한 사인 문화는 접해봐야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하는 게 대한민국 사회에 빠르게 바르게 정착을 할 수 있는 길이다. 돈을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네. 필요할 때 꼭 써서 네. 그 돈의 어떤 맞습니다. 유용성을 또 알고 맞습니다. 그것이 나의 경험이 돼서 내가 성장할 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삼으라는 걸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1990년대의 경제위기는 그 당시를 살아왔던 사람들한테는 가장 아프고 힘든 기억들의 공간입니다. 시기적인 공간이 가장 아팠던 기억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지금 어느 만큼 나아졌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넘어올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북한의 이미지가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거니까 칭량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 그런 가치가 북한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북한 당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라든가 노동자들이 각계 농사를 지어서 시장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닐까. 물론 북한 당국이 그걸 강력하게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죠. 그런 일이 있지 않길 바랄 뿐이죠. 사실 뭐 탈북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방인들이 있죠. 네. 외국인들도 이제 많아졌고 네, 동남아 노동자라든지 또 그 이주 저기 또 결혼해서 오시는 네, 네, 네. 이주민들 네. 모든 분들이 다 우리 하느님 안에 한 이웃이고 형제자매라는 생각을 갖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네. 네, 그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오늘 네. 정말 그 그리스도인의 시선으로 어떻게 이웃을 바라봐야 하는지 좀 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잘해주신 농어촌,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콘서트 포 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통일 그러면은 체제의 통합을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통일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서 어떤 특정 사건을 가지고 체제가 이제 통합되는 것도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전 단계로서 사실은 주민 간의 교류가 활성화만 돼도 그건 이미 통일의 시작이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남쪽에서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통일이 일부분 시작된 겁니다. 북한의 지원도 하고 있고 남북 교류 협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